와 이 리스닝 어머니 웃길 때 2人 で してんだ 술에 나 시간이 높대로 僕たちは 지금 영상 쿄키 쿠타와 바운디 상농 오도리 코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이 나는 결국 돌아서 오도리 코로 오게 되는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친구들한테 들려줬을 때도 딱 노래를 들었을 때 뭔가 일본 가고 싶어지는 노래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가고 싶어진 노래가 어떤 노래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딱 베이스부터 치고 들어오잖아. 바운디의 최고의 장점, 베이스. 진짜 대단하긴 하다. 아우 마치 나나시 노래를 들었을 때 뭐 패션도 그렇고 이제 뭐 화질이나 이런 카메라 찍은 각도나 이런 거 봤을 때 노래도 그렇고 옛날 느낌의 시티팝을 표현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좀 올드해 보이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좀 트렌디해.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해요, 이 노래가. 믹싱도 약간 그 옛날 느낌의 믹싱. 마치 나나시 귀여운데 반주 미쳤다. 이게 05년생이라고 진짜. 편안하게 너무 듣기 좋은 노래예요. 배경도 와 이거 진짜 여기 브릿지 너무 좋다 진짜. 노래는 막 신나지 않고 바운디의 뭐 카이주나 하나 우타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신나는 노래들과는 다르게 아예 정반대는 노래인데 이런 정반대의 노래도 잘한다는 걸 보여주는 진짜 바운디 팬들은 엄청나게 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음악
음악적으로 시티팝 좋아하는 사람들도 바운디 좋아하고 뭐 카이준호 하나우타처럼 그런 밴드 그런 좀 시원한 밴드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도 바운디 좋아하고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오도리코 같은 노래가 좋아서 이제 바운디 노래를 찾아 들었는데 뭐 카이준호 하나우타 이런 게 나오면 좀 실망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실망이 진짜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얼마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실망을 하겠어. 뭐 좋은 실망이라고 할 수 있죠. 워낙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그리고 바운드의 장점 또 하나, 브릿지를 굉장히 잘 짠다. 진짜 소름 돋아. 어떻게 이런 멜로디를? 이 힙합 무드 아우 다르잖아.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어 술 가져와 진짜 씨. 자 버블 경제 시대의 일본 도쿄의 밤이 생각나네. 90년생이 그 느낌을 낸다. 두루루루는 안 해주나? 기교가 아이춤 귀엽다. 아니 기타가 이 드럼이랑 깔린 반주 위에 뜸뜸 이것만 해도 왜 이렇게 좋냐? 아 이번에 도쿄 와서 진짜 밤에 이 노래 들으면서 거리 걸어야겠다. 아 이거 왜 안 불러주세요.
아 이게 막곡이었나 보네. 근데 마지막 이렇게 끝내는 것도 낭만 있다. 여운 남고. 반복되는 드럼이랑 기타 세션 위에 두루루루 두루루루 두루루 이거 계속 반복되는데도 일단 이게 기본 베이스가 좋아. 그러니까 기본 양념이 맛있다는 거야. 진짜 3월 달에 도쿄 가는데 시부야 뭐 신주쿠에서 밤에 이 노래 들으면서 걷는 좀 센치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진짜 아, 일본 밤거리를 거닐고 싶어지는 그 정도의 노래.